앞으로 안녕하세요. 어디가요? 오늘 일이 있어서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요. 왜 멈췄나요? 준영 머리 안 감았나요? 아니요, 감았습니다. 카페 와서 공부하는 중이에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머리 감았지요?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나? 네, 오늘은 촬영 아니고요. 어제 촬영했고, 오늘은 이미테이션에 들어갈 곡을 녹음하러 가고 있어요. 네, 드라마 이미테이션에 들어갈 삽입곡을, OST는 아니고요, 극 중에 나오는 곡을 녹음하러 가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딱 덕질하던 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 최근에 올린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최근에 올린 댄스 비디오 왜 로고 안 보이게 옆으로 써요? 그러게요. 오빠 그 비공개곡은 언제 나와요? 예정은 없습니다. 예정되진 않았어요. 이제 완전 직모라. 완전 직모라 제가 모자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춤 영상 보셨나요? 비디오? 댄스 비디오? 보셨나요? 잘 봤다. 고맙습니다. 사투리 써줘요. 저 서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기회와 시간이 허락을 하는 한에서 뭐 한 달에 한 개씩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올해는 좀 그 약속함을 지키고 싶어서. 1월달엔 못 올렸으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지. 11개의 비디오가 남은 거죠, 올해. 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왜 이게 감독님들의 고충을 되게 알겠더라고요. 그 3분 남짓하는 그 시간에 튕겨요? 튕깁니까? 안 되나요?
끊기시나요? 서운한다. 끊기세요? 오랜만에 켰는데 이게 끊기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끊기지? 아, 안 끊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이제 한 달에 한 개씩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근데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그 감독님들의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2분 30초 남짓한 그 안에 뭔가 의미를 담아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찍은 그거는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편집이 좀 오래 걸렸어요. 편집하는 게 셋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네 앉아서 막 아 이 컷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 컷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컷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핸드폰이 이상한가? 또 멈췄다. 그래가지고 네, 어떤 감독님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준비물이 사실은 없었어요. 준비물이 그것도 이제 영상도 휴대폰으로 찍은 거고 편집은 뭐 컴퓨터로 하긴 했지만 준비물이 손전등 어쨌든 저희 연습실에서도 찍었고 네, 그 다음에 소품들도 거기 있었던 걸로 했었고 준비물은 손전등이랑 건전지 정확하게 29,000원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위에 돌아가시는 거 뭐지?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상 보시면 그 불빛이 막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그거는 손전등 줄을 천장에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저희가 춤추면서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잘 돌아가진 컷을 제가 뽑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시국에서의 탈출구를 찾고 싶다라는 뜻에서 이거 쓴 거예요. 손전등을 미러볼 아니고요 손전등이 돌아 간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저희가 손전등을 천장에 붙여놓고 임의로 돌렸다 라는 거죠. 그 손전등이 돌아가고 춤출 때 보시면 막 이렇게 손전등 비춰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건 거죠. 네, 탈출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도구를 쓴 거죠. 그냥 방탈출 이런 거 하시면은 손전등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찍었죠. 네, 그리고 가면들은 악한 영향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가면을 한번 했고요. 뭘 했지?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지?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춤 한 번씩 추는 거 나올 때 제가 난간은 아닌데 그 위에 턱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춤추다가 한 손을 매달렸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나와가지고
컷을 썼죠. 엄마가 영상 보셨는데 등짝 때리셨습니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랬고요. 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자들 게 있고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의자 그 그림자를 이용했거든요. 불도 다 꺼놓고 찍은 거라 그 계단에서 찍은 거는 약간 위태로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 위태로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의자에서 춤을 춘, 아, 계단에서 춤을 춘 거고, 이제는 그 의자는 이제 텅 빈 객석이라는 그런 문장이 담긴 기사를 봤었는데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죠. 편집하는데 한 3-4시간 걸리고 찍는 거는 30분. 수박 게임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그래요. 그래서 무튼 뭐 몇 건이 된다면 영상을 좀 한 달에 하나씩은 찍어서 서로 힘을 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네, 올해 목표 영상 12개 찍기. 이제 11개죠 하나 찍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네, 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예 잘 하고 오겠습니다. 드라마 언제 나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밥 뭐 먹었어요? 떡국 먹었습니다. 떡국. 지금 녹음하러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녹음하러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네 힘내세요. 마무리 잘하시고 네 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